B2B는 그냥 정말 오래오래 다 같이 음악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뭐 도전해보지 못한 음악들도 해보고 싶고 네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계속 다양한 음악을 들고 네,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많은 분들께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워너원이라는 친구들도 그렇고 방탄소년단이라는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한국을 대표하고 또 매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매 순간 놀라고 있고 또 저희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지만 그렇게 멋지게 해내주는 그 친구들을 응원하게 되면서 우리도 또 은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매번 다양한 음악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저런 분야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B2B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이 조금 이제 고유의 그런 정말 특색 있고 어쩔 땐 파격적이고 누군가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면 저희는 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연령층에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뭐 H&M이나 유니클로 같은 그런 큰 팀이 되는 게 예,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다양한 분들께 다양한 음악 들려드리는 B2B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